요거 응급 키트로 해서 증거 채취로 증거 채취를 하는데 이 내용물이 안에 다 있어요. 그래서 환자분 동의서 받을 때, 그래서 여기 동의서 저희가 이렇게 받고 있고,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요거는 이제 환자들 뭐 겉옷이나 속옷 같은 거 넣는데 이게 그냥 종이봉투고요. 이렇게 옷 같은 걸 이걸로 수집하고, 그 외에 이제 이거는 손톱 깎는 그런 손톱 깎는 용도예요. 신체 부스러기, 손톱이나 뭐 다른 이물질 같은 거, 미세 증거 같은 거 사용할 때 하고, 그래서 이렇게 다 쓸 수 있게 다 나와 있고요. 그 단계마다 이제 장갑 갈아 낄 수 있도록 장갑도 넣어 있고, 이게 이제 뭐 침이나 타액이나 뭐 얼룩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쓰는 거고요. 이렇게 이게 한 세트예요. 그래가지고 뭐 내가 뭐 목에 있는 타액을 채취할 거다 뭐 이렇게 되면은 목에 있는 타액을 하는데 이 면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채취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, 그리고 그 외에 뭐 이거는 가해자 음모 있을 때 채취하는 거고, 요게 이제 생식기 증거 채취인데,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외음부 한번 질 1차 2차 하고 자궁 경부하고 이렇게 채취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똑같이 이제 면봉으로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기 산부인과 의자에 앉으면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단계 이용해서 채취하시고, 이거는 항문이나 직장 뭐 항문 쪽에 이제 뭐 그 터치 있을 때 그렇게 하고, 주방 내 증거, 입 쪽에 증거 있을 때 요거 사용해서 섭취하고요. 그리고 그 외에 뭐 혈액 검사. 이게 혈액은 본인 DNA, 내 DNA랑 가해자 DNA랑 구분할 때 내 DNA도 수집해야 되니까 하기도 하고, 아니면은 마약이나 약물 검사할 때 좀 많이 쓰고요. 그리고 이거는 소변 검사인데 소변 검사도 마약이나 약물 검사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 11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. 12가지 단계로. 이 정도면 되겠죠, 선생님? 한번 살짝 들어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아, 네네. 네, 이렇게. 잘 것 같아요. 키트 홍보대사 선생님.